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지금 여기도 좀 몇 번 찍은 데입니다. 제가 한 10일 정도 안 찍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왔는데 비도 오고 해서 오늘은 좀 무슨 이런 뭐 들판이나 산으로 못 가니까 제가 이제 시내를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거북맨션이라는 곳입니다. 좀 올리는 데입니다. 거북맨션 밑에 여기 게시판은 앞에 이제 아크릴 같은 거 딱 되어 있거든요. 예, 아크릴 같은 거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. 예, 그래서 비가 안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거북맨션 미 예, 찍습니다. 지나간 또 이렇게 뭐 보름 뒤에나 한 달 전에 이렇게 데이터를 비교해 봐도 아, 내가 아, 이 집은 어떻게 변하구나. 가격이 어찌 바뀌구나. 또는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어찌 바뀌구나. 또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고요.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이렇게 수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정리를 해놓으면은 내가 원하는 그러한 주택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예, 저는 뭐 단독주택 가격이 적으면 단독주택을 사라고 이제 저는 권하고 싶어요. 단독주택이 싸니까 지금요. 그 이제 빌라 같으면은 그 수리 문제라든지 그런 게 막 다르고요. 또 팔 때도 어려워요. 빌라는.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뭐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소리입니다. 빌라 가신 계신 분 그런 뜻이 아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대단히 아파트는 또 그 관리비가 들어갑니다. 그 관리하신 분들 그 뭐 수리 다 있거든요. 전기사 있으면 그 사람 인건비가 다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장,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 인건비가 나가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불편한 막 외등을 막 해놓다. 엘리베이터 올라간다. 공동 전기료. 그 다음에 뭐 외등. 그 다음에 또 지하 차고 있으면 펠레만 집 금방 전기세가 더 나가는 겁니다. 주택 같으면 안 그렇죠. 한데 대놓으면 뭐 누가 나왔다 들어갔다 할 일 있겠습니까? 그런데 아파트는 안 그래요. 마지막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늘 켜놓으세요, 밤에. 아니, 켜놓은, 끝난 데 있지만 또 그렇게 해놔요. 한 사람 때문에. 그러니까 주택은 식구 다 들어오면 끄면 되잖아요. 그런데 아파트는 안 그래요. 마지막 다 같이 일찍 들어오는 게 아니라 늦게 들어온 사람, 새벽에 들어온 사람도 있거든요. 뭐 주주 문영하면은. 그러다 보니 그런 공동전기료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. 엘리베이터 한번 움직이는데 이게 공짜입니까? 다 돈 들어가죠? 그래서 공동전기료.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같으면 또 아파트 가격이 있으면 그 팔아서 보존한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만약 지금보다 아파트 가격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. 지금 제가 볼 때도 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. 서울로 다 가버린다. 울산으로 서울로 다 가요. 부산 시민들이. 왜? 일자리 때문에. 그래, 집이 비니까 급하니까 자꾸 이제 빨리 팔려고 하려다 보면 그게 누적돼갖고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. 그리고 또 많이 지었어요. 무슨 뭐, 아파트 말고라도 무슨 뭐 숙박형 해갖고 또 부산역학대라든지 또 송도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있어요, 지금. 예, 그건 주택은 아니지만도. 예, 그런 게 악영향을 주지요. 주택 가격에. 예, 그래서 제가, 단독주택을 사라고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단독주택은 떨어져도 거기 한계가 있어요. 아파트는 안 그렇잖아요. 예,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. 지금 부산에 단독주택 얼마 안 되고, 단독주택 쓸만한 건 얼마 안 되고, 막, 뭐, 세리대 지붕을 다 합치면 좀 되는데, 수정동 이런데, 지금은 대부분이 이제, 아파트가 또 빌라가 또 많고 이래요. 예, 많아요. 예, 빌라가 많아요. 그래서 지금 저는 뭐, 특히 외지에서 들어오시거나 또 뭐, 또 빌라를 가 계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막 이런 단독주택을 갈아타는 게 저는 맞다 보고요. 팔릴 수 있으면은, 예, 그런데 단독주택도 쉽게, 빌라도 쉽게 잘 안 팔리죠.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자꾸 내주문으로 해서 외지인들이 들어와야 됩니다. 산청, 남해, 하동, 예, 그 다음에 또 무슨 전남, 전북, 그 다음에 강원도, 또 가까우에 뭐 밀양 이런 데서 이를 부산으로 와야 됩니다. 그거 유도를 해야 되죠.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? 오라는 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. 예, 정보를 주면 오지요. 예, 정보를 준단 말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요것으로서 거북맨션 밑에 주택 게시판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오늘은 비도 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. 안 그러면 또 어디 산으로 갈라 이런 마음도 먹었는데 요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거북맨션 밑입니다.